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대규모 결항 사태가 빚어졌던 제주 공항에는 사흘째 귀경 정체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대체 항공기 여력이 없는 저비용 항공사들은 결항 대응에 취약했고, 항공기 결항 사태에 대비한 매뉴얼도 제대로 가동되지 못했습니다. 김하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폭설과 강풍의 대규모 결항 사태로 큰 혼잡이 빚어졌던 제주 공항. 전날보다 인파는 많이 줄었지만 평상시보다 여전히 인산 인해를 이룹니다. 결항으로 제주에 발이 묶인 승객들이 몰리면서 제주 공항은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임시 항공기 17편이 투입됐지만 중부지방 눈 날씨와 연결편 사정 등으로 지연과 결항이 속출하며 귀경 정체는 사흘째 이어졌습니다. 대체편이 있으면 알려줄 테니까 기다리라 이렇게 했는데 정작 연락은 오진 않았어요. 직접 표를 구했어요. 제주공항에서는 지난 2016년 기록적인 폭설로 대규모 공항 체류객 사태가 빚어진 뒤 대응 매뉴얼이 만들어졌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나서 공항 체류객 대책과 항공사의 결항 승객 안내와 우선 탑승 등 수송 계획을 마련하도록 한 겁니다. 하지만 대응은 부족했습니다. 특히 대체 항공기 여력이 있는 대형 항공사에 비해 저비용 항공사들의 대응이 취약했습니다. 대형 항공사는 자동 예약 시스템으로 결항편 승객들에게 해당 시간대에 공항을 찾도록 안내한 반면 저비용 항공사들은 선착순으로 대기표를 발권하면서 창구마다 긴 줄이 늘어졌습니다. 고객센터를 전화해도 고객센터에서는 모르겠다. 그다음에 여기에서는 계속 문자 와가지고 공항에 절대 오지 마라. 그럼 저 입장에서는 김해공항 대체편은 도대체 언제 이게 마련이 되는 거지라는 생각이 계속 드는 거죠. 뭐 한두 편 깨진 게 아니라 전일이 다 결항이 된 거니까 그거를 다 커버하는 건 조금 현실적으로 많이 힘들죠. 기관별 합동 대처도 미흡했습니다. 항공기 전편이 결항된 24일 제주지방항공청은 주의 단계를 거쳐 경계로 격상했습니다. 매뉴얼에 따라 유관기관 종합지원 상황실이 설치돼야 하지만 운영되지 않았습니다. 비행 현황에 대한 검토도 하신 사항으로 확인이 되고요. 이 부분이 이제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어서 금번에 제대로 이행이 되지 못했는지에 대해서 지금 저희도 이행 점검 계획을 수립을 해서 이해 점검을 할 예정이고요. 또 결항 승객들에게 빈 객실 정보 등을 제공하기 위한 모바일 체류객 지원 서비스도 가동이 중단돼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MBC 뉴스 김하은입니다. 오늘 밤부터 제주에 또다시 눈이 내리겠습니다. 내일까지 산지에는 10cm 이상, 중산간 이상 지역에는 2에서 7cm, 해안 지역에는 1cm 안팎의 눈이나 5mm 미만의 비가 예상되며 눈은 모레 오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또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내일 오전부터 강풍과 풍랑특보가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라산 기슭 중산간 지역의 마을터에서 고려시대 사찰 유적이 발견됐습니다. 특히 이 고승들의 몸에서 나오는 사리를 보관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이 조그만 탑 모양의 유물도 발견돼 학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번 발굴 조사의 가치와 의미를 송원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4.3 당시 불에 타 사라진 제주시 중산간의 한 마을터. 창고를 짓던 사유지 2,000제곱미터에서 고려시대 사찰 유적이 발견됐습니다. 예전부터 절이 있던 밭이란 뜻의 절화시나 불탄 터로 불리던 곳인데 발굴 조사로 실체가 확인된 겁니다. 기단과 아궁이, 초석으로 쓰였던 돌들의 위치를 보면 다섯 채의 건물이 디귿자로 배치됐던 걸 알 수 있습니다. 부지 가장 위쪽에 가장 먼저 지어졌다 불에 탄 건물 밑에서는 어른 손만한 금동 다층 소탑이 출토됐습니다. 사리를 보관했던 도구로 국내에서는 30여 개만 발견된 데다 이번처럼 출토 장소가 확인된 것은 5개도 안 돼 학술적 가치가 높습니다. 또한 지붕과 난간, 창틀이 정교하게 조각돼 당시 건축 양식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자료라는 평가입니다. 당시 건축의 모습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자료가 굉장히 희소한 고려시대 건물 연구하는 데 의미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중국 북송시대에만 쓰였던 화폐 세 종류도 출토됐습니다.
이를 통해 오등동 절터의 창건 시기는 1000년 전인 11세기 초중엽으로 추정됐습니다. 당시 국가가 운영하던 전남 강진유에서 만든 청자와 기와 지붕을 장식하는 막새 유물도 출토돼 권세와 재력이 있는 인물이 사찰을 지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오등동 절터 부근에서는 3년 전에도 조선시대 주거지 유적 두 곳이 발굴돼 전체 규모를 파악하기 위한 추가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현재 조사는 일부분에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오동동 절터의 그 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조사들이 향후에 조속히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화재청은 앞으로 학술자문회의와 전문가회의 등을 거쳐 유적지 지정 등 구체적인 보전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송원일입니다. 서귀포 남동쪽 공해상에서 발생한 홍콩 화물선 침몰 사고 실종자가 추가로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제주해경은 어젯밤부터 사고 해역에서 중국 해경과 일본 해상보안청과 합동 수색 작업을 벌였지만 추가 실종자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침몰 사고로 승선원 22명 가운데 14명이 구조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해경은 일본과의 구조인원 통보 오류로 전달이 잘못됐다며 최종 구조인원은 13명이라고 밝혔습니다. 4.3 희생자로 결정되지 않은 일반 재판 수용인에 대한 법원의 첫 재심 개시 결정에 대해 검찰이 부당하다며 항고했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수용인 고 한상용 씨에 대해 4.3 희생자 결정 과정에서 검토되는 심사 자료 등이 전혀 제출되지 않아 객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며 항고했습니다. 법원은 한 씨가 불법 구금과 가혹행위를 당했다는 유족의 진술이 구체적이라며 재심 개시를 결정했었습니다. 환경부는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는 일회용컵 보증금제 개선을 위한 관련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다음 달 2일까지 의견을 수렴합니다. 뉴스데스크 제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